상대방 중심을 잃게 만들고 넘기는 게 원리고요. 힘이 약하더라도 상대방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빠르게 기술이 들어간다면 충분히 넘길 수 있고. 허가받은 전쟁터인 달인. 똑같은 조건을 가진 양 선수가 링에 올라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 일격필살이라는 단어가 어울릴 만큼 무도라는 게 신, 기, 재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기술만 가지고도 안 되고 마음만 있어도 안 되고 몸만 있어도 안 되고 그러면 모든 것이 성장하는 데 기간이 필요합니다. 부드러움이 강함을 좀 이길 수 있게끔 相手と優劣を競うというそういう発想がありません。稽古を通じて心身を鍛えて、そして真心を持った人になる。このことを養うという、そこには相手と敵対しないというそういう気持ち、精神ということです。 인간의 감각과 느낌으로만 이렇게 쓸 수 있는 활, 그런 활이면 어느 활이든 상관이 없습니다. 수백 번, 수만 번 연습을 해야 됩니다. 힘을 빼주는 것, 다시 주는 것, 힘을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강한 것만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뛰어넘는 무의 것입니다.